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자,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가려주는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하는데요. 자, Add Layer Mask 버튼을 눌러주시면 레이어에 마스크 레이어가 생기고요. 이 마스크 레이어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의 흰색 부분은 이미지를 100%로 보여주고요. 검정색을 넣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안 보이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회색으로 보이면 회색의 농도에 따라 투명한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진한 회색일수록 안 보이는 정도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늘, 이 석양이 비치는 하늘과 이 아래쪽, 이 밑에 있는 바다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싶어요. 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하늘과 바다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느냐? 마스크 기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이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그라디언트 툴이고요. 그라디언트 툴에서 또 블랙 앤 화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정색은 안 보이고요. 흰색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회색들은 어떻게 된다? 진할수록 점점점점 안 보이고 밝을수록 점점점점 보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안 보이고 점점점점점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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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다가 흰색에서는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 마스크 레이어에 그라디언트 툴로, 자, 이렇게 시프트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그어준 부분만큼 저기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안 보이고요. 지금 안 보이죠? 자, 진한 회색은 많이 안 보이고요. 자, 밝은 회색은 많이 보이고요. 흰색은 다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위치와 길이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장의 사진을 합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너가 있는데요. 자, 이너 보시면 이 배경 부분을 제거하고 인형만 쓰고 싶어요. 배경 부분은 제거하고 인형 부분만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배경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배경을 날릴 때,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배경 부분에는 브러쉬 중에 깜장색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깜장색이 칠해진 부분은 이미지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수하신 부분은 흰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수해서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라고 하시면 흰색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내가 잘못 칠했어. 그러면 흰색을 앞뒤로, 자, 단축키가 X입니다. X 단축키를 이용해서 흰색을 이용해서 칠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세 장의 사진을 마스크라는 기능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배웠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스케치처럼 느끼게 해주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죠? 자, 먼저 레이어 카피를 해서 카피된 레이어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 중에 크로스 해치라는 기능을 썼는데요. 자, 크로스 해치는 선의 브러시 스트로크는 선 모양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선 모양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자, 크로스 해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사진을 약간 이미지화 시켰고요. 이미지화 시키신 다음에 요 위에다가 흰색 레이어를 덮어줬어요. 자, 흰색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예 가려진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흰색에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흰색을 조금씩 조금씩 안 보이게 만들면 밑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마스크 레이어에다가 브러쉬 모양 좀 거친에 있죠? 좀 거친 녀석을 선택을 해서요. 자, 이렇게 칠하면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칠해지니까 효과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파시티 값과 플로우 값을 좀 많이 낮춰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 번을 문질러서 보여줬는데요. 자,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값을 여러분들 수업할 때보다 값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나 몸통 부분을 좀 더 많이 문질러서요. 좀 더 잘 보이게 만들어줬고요. 제가 또 작업, 마지막에 작업했던 게 전체적으로 한번 문질러줬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줬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작업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회색이 많은데요. 명암을 주기 위해서요. 이 마스크 레이어의 검정색과 하얀색을 좀 더 비중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벨이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자, 밝은 부분은 날려버리고요. 이렇게. 자, 밝은 부분 날리고 진한 부분에 더 강함을 줘가지고요. 자, 이렇게 좀 더 사실적인 느낌, 강약을 줄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줬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이미지 합성이에요. 이미지 합성인데요. 자, 그 중에서 자, 포스터 합성 한번 해봤었어요. 포스터 합성. 자,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요. 자,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자, 요런 느낌의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손봐 볼 건데요. 자, 색상 바꾸는 건 많이 해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컨트롤 U를 이용해서 자, 노란색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옮겨오면 되는데요. 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뭘 하든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나는 글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미지 먼저 작업하고 글씨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글씨 작업이 좀 나중에 진행이 돼요. 글씨부터 쓰지 않고 이미지부터 배치한 다음에 마지막에 글씨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글씨를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가지고 올 건데요. 자, 배경에 자, 글씨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 블렌드 모드 중에 멀티플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 중에 멀티플라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이 위쪽에 있는 애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애라 그랬어요. 레이어와 레이어를 혼합할 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 위에 있는 애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애는 뭐라 그랬어요? 밝아지는 애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밝아지는 애들.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조명 효과라 그랬습니다. 그죠? 멀티플라이라는 어두워지는 효과를 줬더니 자, 어떻게 돼요? 흰색 부분은 싹 사라지고요. 그죠? 흰색 부분은 사라지고 파란색과 검정색만 남았는데 자, 파란색에서 잘 보시면 노란색하고 겹치는 부분은 파란색이 어떻게 돼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멀티플라이는요. 색상을 곱해서 표현합니다. 색상을 곱해서 표현해요. 0에다가 100만을 곱하면 얼마죠?
0이에요. 어떤 수에다 0을 곱하든 0이 나옵니다. 그죠? 흰색은 여기서 0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색과 섞여도 흰색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흰색인 이미지를, 배경이 흰색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와 혼합할 때 요 멀티플라이를 사용하시면 흰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검정색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색을 곱해도 검정색이 나와요. 검정색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검정색은 그렇고요. 나머지 색들은 밑에 색과 위에 색이 섞여집니다. 섞여져서 색깔이 표현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의 제목 부분을 자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아주 쉽게 해결을 했어요. 자,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글씨를 다 일일이 여러분들께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예, 조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꽃 부분인데요. 자, 이 꽃 부분은 여러분들 요술봉 툴로 배경만 선택해서, 배경만 선택해서 영역을 반전시킨 다음에 갖고 오시면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영역을 반전, 그럼 꽃만 들어오겠죠, 그죠? 복사하시고 붙여 넣으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이거를 펜툴로 따거나, 지금도 이것도 배경이 흰색이라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도 멀티플라이로 하면 안 돼요? 예, 안 될 것 같죠? 왜 이 꽃에 흰색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멀티플라이로 사용하시면 중간에 꽃들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사용이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따왔고요. 자, 컨트롤 T로 각도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죠? 각도 조절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비들을 데리고 와야겠네요, 나비들. 자, 나비들도 예,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비만 따와서요. 예. 붙여 넣으시는데요. 자, 이때도 요술봉 툴을 이용하시면 작업이 쉽습니다. 요술봉 툴로 자, 이렇게 외곽만 선택하면 배경만 선택이 되죠? 자, 델리트 키를 눌렀더니 나비만 남더라, 그죠? 자, 정교하게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도 제거를 하셨을 거고요. 예. 자, 그래서 나비를 이렇게 배치시키시는데 나비가 한 마리가 아니네요, 그죠? 나비가 하나, 둘, 셋, 네 마리나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나비를 자, 여기저기 배치를 시키시고요. 자, 각도와 크기를 제각각이 되도록. 자, 이것도 이 포스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 이렇게 자기만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색상은 컨트롤 U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ue Saturation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얘네들 세 개가, 자, 이 나비 네 마리와 이 꽃이 똑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스타일을 가지고 있냐면 그림자라는 효과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특징이 뭐냐면 그림자가 많이 흐리진 않아 지금, 그지? 진하게 좀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은 오른쪽 위에서 빛을 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나비 하나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줘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나비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 볼게요. 자, 좀 흐리네요, 그죠? 자, 흐리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사이즈가 많다라는 얘기인 거야, 흐리다라는 건.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색깔이 더 진했던 것 같죠? 자, 색깔은 오파시티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도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각도는 건드리지 않을 건데, 자, 이거하고 같은 값을 얘네들한테 다 줘야 돼요. 나비하고 꽃하고 다 줘야 되는데요. 자,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타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을 다른 곳에 복사해서 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고, 자, 나머지에다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해주시면, 페이스트는 붙여넣기죠. 레이어 스타일을 해주시면 모든 레이어에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편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글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왼쪽으로 정렬을 했고, 이게 쓰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글자 크기는 한 14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음 누르시고 한자키. 14보다 훨씬 크군요. 20 정도 잡아볼게요. 기간. 7월이군요.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 장소는 뭐였죠? 한평 엑스포 공원.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캐릭터 패널에서, 자, 이렇게 줄 간격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날짜를 좀 많이 강조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부분만 좀 더 키우거나, 좀 더 키우거나, 네, 장소도 이렇게, 키워주거나 아니면 색깔을 좀 달리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예, 좀 더 돋보이게 할 강조할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요 포스터 제목 색깔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제목 색깔하고 똑같이 잡으면 예, 오히려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이제 생각한다면 나비 축제잖아요, 그죠? 나비가 네 마리밖에 없어서 조금 서운한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보고 싶냐면 모양 중에 나비 모양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중에 브러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브러쉬를 살짝 등록을 해서요 그거로 한번 나비 효과를 한번 내볼 건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턴 등록 해보셨죠? 그죠? 패턴 등록 해봤죠? 예, 브러쉬도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신데요. 커스텀 쉐이프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비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나비가 있는데요. 자, 나비를, 자,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define brush라고 해주시면 등록이 돼요. 근데 브러쉬는 무조건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네. OK 눌러주시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브러쉬로 한번 쭉 그을 건데요. 자, 브러쉬 패널 설정 들어가시면 우선 스페이싱으로 나비들 간격 맞춰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이즈 크고 작은 애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앵글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되면 여기저기 날아가는 애들이 될 거고요. 자, 스케터링은 뭐였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흩뿌리는 거였죠, 그죠? 위아래로 흩뿌려주고요. 자, 카운터 이용해서 좀 더 숫자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다이나믹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컬러에 따라서 다양하게 컬러가 배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추가된 레이어에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오파시티를 조절 안 했네요. 어우, 너무 크다, 그죠? 여기 말고 이렇게 한번 지나볼까요? 색깔이 딱 어울리진 않네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볼게요. 맨 밑으로. 자, 이렇게 하면 나비 브러쉬를 이용해서 많은 나비들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효과 줄 수 있습니다. 뭐 드랍 쉐도 효과 간단하게만 주셔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브러쉬 배운 것까지 같이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자, 요런 페이지를 완성을 할 건데요. 예, 페이지 사이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05에 455. 자,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예, 요 신발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발부터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신발부터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안감. 부츠를 이렇게 벌렸을 때 안감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요런 안감 표현을 해 주실 건데요. 자, 안감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 레이어를 만들어서요. 자,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브러쉬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선택해 가지고 우리 예전에 비행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칠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죠. 음영이 되잖아.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색깔을 어둡게 바꿔주는 툴이 번툴이었죠. 그죠? 번툴로 요렇게 문질러줘도 이미지 자체가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자, 앵글을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요. 이너 섀도우가 들어가긴 제일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보세요. 위에하고 아래까지 같이 생기죠. 우린 좌우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너 섀도우를 쓰실 거면 문제가 뭐냐면, 이미지를 강제로 조금 넓혀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다가, 이미지 이렇게 넓히면 요 위에 그림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밖에, 어? 그래서 좀 넓히면은 되긴 하는데요. 예. 이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했던 번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브러쉬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자, 편한 거를 쓰시면 됩니다. 포토샵에 정답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편하고 잘 되는 애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펜툴이 너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가미만 주구장창 쓰시는 부분도 봤어요. 예,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구멍 레이어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흰색을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데요. 베벨 앤드 엠버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살짝 주는데요. 자, 드랍 섀도우는 살짝 줘요. 살짝. 많이 안 들어가요. 베벨 앤드 엠버스도 버튼이 작기 때문에 많이 안 줘요. 사이즈 줄여주시고, 예, 뎁스도 너무 깊지 않게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를 또 추가하세요. 추가하시고, 여기 보시면
안쪽 구멍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안쪽 구멍이라는 거는 요거를 진짜로 뚫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자, 색깔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준다? 이너 섀도우를 주시면 돼요. 이너 섀도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적당히 주셔야겠죠? 값을 적당히. 자, 이렇게 주면, 오!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자, 그다음부터 영역 선택하시고,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를 합쳐주십니다. 두 개를 합쳐주시고요. 머지 레이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옆으로 복사하고 갈까요? 자, 가이드를 그려놓으면 훨씬 더 정확한 작업이 되겠죠. 그죠? 자, 저는 수평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게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레이어가 같으면 밑에 있는 이미지가 같이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라인 선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죠? 조금 어려워하셨는데요. 어렵고 전혀 없어요. 우리 브러쉬 툴 중에 하드니스가 100%이고 두께는 한 7? 예, 7 정도면 되겠네요. 7 정도 되는 브러쉬로, 자, 검정색으로 그냥 칠하시면 되는데요. 자, Shift 누르고, 자, 요렇게 그으시면 브러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높이가 안 맞았네요. 자, 그리고 구멍을 하나를 더 만드셔서요. 자, Shift 누르고 그으면은 뭐가 되냐면요. 수평선이 돼요. Shift는.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T 눌러서 각도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나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삐뚤어졌었네요. 잘못 껐나봐요, 제가.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J를 누르면 복제가 되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T, 각도 조절해 주시고요. 자, 선을 먼저 맞춘 다음에 구멍을 조절해야겠군요. 예. 자, 구멍을, 예, 선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을 하겠습니다. 선을 여기다 그었어요. 아이고. 네. 자,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글씨 쓰는 거는,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